환영합니다. 알까볼까 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 네크로포비아입니다. 단어가 상당히 어렵죠. 자, 네크로포비아 어원 개념 보시죠. 자, 네크로라는 어근이 나와 있네요. 자, 접두사 네크로, death, 죽음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입니다. 영어에는 죽음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 몇 개 있습니다. 서너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phobia라고 하는 이 어근은 fear, 두려움, 공포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중요한 어근입니다. 자, 그러니까 necrophobia는 어원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죠. 바로 죽음 공포증을 necrophobi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어근, necro라는 어근과 phobia라는 두 가지 어근이 나와 있죠. 자, 그럼 necro라는 어근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necropolis. 자, polis는 city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city라고 하는 것이 꼭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지역,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되면서 necropolis 이러면 공동묘지, cemeter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중에 또 다시 얘기가 됩니다. cemetery의 개념이 바로 necropolis란 단어예요. 자, 그리고 necropsy, op라는 어근 어원적으로 eye, 눈이란 개념 또는 뭐 눈으로 보다, see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necropsy 그러면 죽은 그 몸을, 시체를 보는 것. 그래서 necropsy 그러면 검시란 뜻이 됩니다. 검시. 물론 검시란 단어가 autopsy란 단어도 있습니다. 써드릴까요? 그렇죠. 여기도 op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autopsy, necropsy. 바로 검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물론 necropsy라고 하는 것이 시체 해부라고 하는 죽은 것을 보는 거니까 시체 해부의 개념도 가능합니다. 검시, 시체 해부. 뭐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necromancer. 이 necromancer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저는 이 게임을 뭐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전자 게임을요. 저희 꽤 오래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누군가 게임을 하는 친구가 네크로맨서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쉽게 일반 문장에서 볼 수도 없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물어봤더니 게임의 캐릭터 하나가 바로 네크로맨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어려운 단어를 그래도 쉽게 하나 암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크로맨서, 이 MAN이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hand,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뭘 다루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강한 거예요. MAN이라는 어근. 이것도 나중에 또 타이틀어로 또 자세한 설명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을 다루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란 의미가 바로 마술사, 그렇죠? 내지는 점쟁이를 네크로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아, 그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네크로맨스는 마술사, 점쟁이라는 뜻이 되고요. 네크로맨시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술, 매직이란 뜻이에요. 내지는 점, 그렇죠? 마술이나 점을 necromanc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ecromancer, necromancy 좀 단어는 어렵지만은 기억해 주시고요. necrolatry, 이 latry란 어근은 어원적으로 worship, 숭배한다, 숭앙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전미사예요. 자, 그러니까 necrolatry는 뭐겠어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사자 숭배, 이런 의미가 됩니다. necrology. 자,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necrology. 에로지라는 어근 어원적으로 word, 단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글을 써놓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 공고 내지는 사망 기사. 신문지상 같은데 조금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부고를 올리죠. 그죠? 부고난이 있죠. 그런 사망 공고나 사망 기사를 necrology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necrology라는 단어는 난이도가 높은 단어고요. 또 어렵지만 이 사망 공고나 사망 기사 이 단어 말고 더 빈도수가 높은 단어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좀 이것도 어렵죠. 이 단어가 바로 사망 공고란 뜻이에요. 그렇죠? obituary. obituary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necrology도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네크로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death, 죽음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phobia,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죠. fear, 두려움, 공포의 개념인데, 자, 봅시다. monophobia, mono는 one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monophobia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런 뜻이죠. 고독 공포증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crophobia. acro라고 하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high, 높다, highest, 높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acrophobia 그러면 고소 공포증 이런 뜻이에요. 공포증이란 말은 이제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acrophobia, 고소 공포증이란 뜻이고요. 자, 세 번째. claustrophobia. 클러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close, 막혀있다, 닫혀있다는 개념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트로포비아 그러면은 막혀있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폐소 공포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폐자가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써야 되겠네요. 폐소 공포증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닉토포비아. 자, 닉토란 어근은 어원적으로 나이트, 밤이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나이트를 무서워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암흑 공포증을 닉토포비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두운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다음에 아고라포비아. 자, 아고라포비아. 아고라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SNS에 글쓰기 공간도 아고라가 있죠. 자, 아고라라고 하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marketplace 정도의 뜻이에요. 넓은 장소 있죠? 플라자 같은 광장. 이 광장을 아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장터 같은 거죠. marketplace, 장터의 개념이에요, 원래. 그래서 자, 그래서 아고라포비아 그러면 넓은 곳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광장 공포증이라고 얘기하죠. 넓은 데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플라자, 아고라 같은 개념이에요. 스퀘어, 그렇죠? 다 광장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그런 어근이에요. 예, 아고라라고 하는 어근이. 자, 다음에 안드로포비아. 자, A-N-D-R-O, 앤드로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man, 남자란 개념으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남성 공포증 이런 뜻이에요. 여성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유달리 남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앤드로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노포비아, 지니포비아라고 하는 거, 이 GYN이라는 어근이 바로 woman, 여성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지니포비아 이러면 이것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여성 공포증을 지니포비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보죠. phobophobia. 이거는 phobia가 두 개가 들어갔죠. 공포스러운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포스러움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무서워하는 그런 증상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포강박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강박증.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네크로라는 어근과 포비아라는 어근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죠. 그죠? 이거 외에도 포비아라고 하는 이 전미사 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익은 정도의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네크로포비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증상, 죽음 공포증이란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럼 네크로포비아의 동의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그럼 네크로포비아의 동의 한번 알아보시죠. 자, 네크로포비아. 죄송합니다. 죽음 공포증이라는 단어로서는 또 네크로포비아와 동의어 한 개 정도만 더 소개해드리고
뭐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자, 네크로포비아도 어렵지만 이 동의어로 지금 이 밑줄에 쓰여질 이 단어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예요. 자, 어떤 단어가 있나 볼까요? 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단어죠. 서네토포비아예요. 서네토포비아. 자, 여기에 서네트라고 하는 이 어근이 바로 데스의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어근이 됩니다. 서네토포비아. 의미는 똑같아요. 데스의 개념을 지니는 네크로라는 어근과 서네토라는 어근. 스펠링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크로포비아, 서네토포비아. 자, 그런데 이 서네토포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난이도가 높지만 이 서네토라고 하는 데스의 의미를 지니는 이 어근도 그렇게 일반 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근은 아니에요. 굳이 빈도수 높은 걸 찾자면 요 정도 단어에서 많이 뭐 보이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따로 타이틀어로서 이 어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릴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서네토란 어근이 데스의 개념을 지니는데요. 이것이 유래는, 자, 세나토스, 우리나라 말로는 타나토스라고 얘기하죠. 혹시 타나토스라고 하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세나토스,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신은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이 바로 이 타나토스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타나토스. 그래서 이 세나토라는 어근이 데스의 개념을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로 나와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난이도는 높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세나토포비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죠. 세나토이드. 세나토이드 하기는 말 그대로 뭐가 되겠어요? 죽은 거 연관되는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죽은 듯한 이런 뜻이에요. 마치 죽어 있는 듯한. 세나토이드. 내지는 치명적인 이런 뜻의 말이에요. 치명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여러분들은 데들리라고 하는 쉬운 단어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치명적인.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도 치명적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그런 형용사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그중에 쉬운 단어가 바로 데드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쓰기 때문에 데들리 정도가 되는데요. 치명적이라는 말이. 어렵게 쓰면 바로 세나토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 보기가 막 거의 쉽지는 않을 건데. 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세나톨로지. 자, O-L-O-G-Y라고 하는 어근은 사이언스, 학문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에 관한 학문. 그래서 세나톨로지 그러면 사망학이란 뜻이에요. 죽음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사망학. 그렇죠? 자, 마지막 단어 세나톱시스. 자, O-P는 C, I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을 본다라고 해서 바로 요 전에 이 기본 개념, 어근 얘기할 때 네크로에서 얘기를 했죠. 네크롭시. 검실한 단어에서 얘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세나톱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네크롭시하고. 네크롭시는 검시였죠. 세나톱시스는 죽음을 보기는 보는데 죽음을 눈여겨 보긴 본다라는 개념이 이 세나톱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철학적인 단어죠. 죽음에 대한 고찰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고찰.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갖다가 세나톱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에 관한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세나톱시스 하면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고찰이란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여진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요 정도의 어휘 정도만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나마도 이 단어들은 상당히 보기가 어렵고 이것도 어렵지만 최상급으로서 이 정도의 단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Thanatopsis, necrophobia. 그렇죠? Thanatophobia, necrophobia, 죽음 공포증에 관한 얘기. 자, 여기서 마칩니다.